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카트 코리아 7번째 선정 작가 정지현이라고 합니다. 주로 제 주변 일상에서 벌어지는 뭐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 불편한 풍경들 혹은 뭐 불편한 그런 장면들 위주로 작업을 하고요. 네, 이번 전시는 뭐 내 개인의 일상 혹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지만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 또 그런 잠재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나랑 간극이 있지만 내 주변의 일상들은 나랑 밀접하게 살을 맞대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보다는 내 주변의 소소한 그런 사건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이거 전시를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뭐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? 뭐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소소한 일상이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미술 재료 기업에서 작가들한테 어떤 그 재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뭐 스폰을 좀 해준다든가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신안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고 알게 돼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신안 화구에서 이런 걸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전시하는 데 있어서 재반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까지 그 지원해 주실지는 사실 몰랐어요. 사실 주변 작가들한테 많이 제가 그 내보라고 홍보를 하는 그 편입니다. 뭐 이렇게 좋은 거는 사실 나눠야 되니까. 네. 신안 50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시 공모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습니다. 신안하고 싱카트 코리아 파이팅!